되는 거는 공부에 제일 돈 벌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주택 공급 함께 보십니다. 우선 1번 견본택에는 마감 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 승인 받은 서류 중에 평면도 시방서 갖춰야 된다. 마감 자재 목록표란 말을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사업자 시군 구청장에게 주택의 입주자 모집 승인 받으려는 경우 입주자 모집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선 분양 후 시공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 받은 때만 사업체가 분양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분양 공고 보고 청약 통장 가진 분이 청약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 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필수 사항이 입주자 모집 승인인데 누가 승인권자이다? 시군 구청장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이들에게 견본택 사용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를 포함한 공공은 입주자 모집 승인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견본택 건설하는 때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시군 구청장은 마감자재 목록표를 사용 금사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년 추정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을 건설한 자는 주택을 분양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받았거든요. 저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입주자 모집입니다. 현재 입주자 모집 대상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주택과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하게 되었을 때 사업 주체는 시군구청장에게 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에는 승인 받아야 되고 복리시설의 입주자 모집 시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사업체가 공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주자 모집하기 위해 모델 하우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모델 하우스를 우리가 2019년도에 보고 모델 하우스를 만들게 되면 실제 입주한 시기는 3년쯤 뒤인 2022년도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입주하고자 한다고 하면 이 시기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건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사용금사 받은 이후 입주를 하게 되는데 저 견본택과 관련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시군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제출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대신 보관 시점은 제출한 날이 아니라 언제 사용검사부터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그래서 보관 기간이 2년도 중요하지만 보관 기간의 기산일인 사용검사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 이걸 봐주셔야 됩니다. 제출한 날이 아니라 사용검사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 말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사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르게 추천놓습니다.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같은 질 추천놓습니다.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견본택 건설하면서 마감자재 생산업자가 부도 나면 세상에는 동일한 마감자재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마감자재 설치할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차원에서 재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차원에서 같은 질 이상의 마감자재 설치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얘는 손해배상 성격 가지기 때문에 강행 규정에
표현을 달아야 됩니다. 그것만 명확하게 구분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1. 도시형 혜택 2. 관광특구의 공동택으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정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가로해 놓습니다. 지정된 지역의 지구의사 시군구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해제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동원해 놓습니다. 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40일 추정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7번입니다.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계속 지정될 필요 없다. 없다. 동원해 놓습니다. 인정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해제해야 한다. 추정했습니다. 우리 공법에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획은 수립해야 한다. 계획은 입안해야 한다. 강행 규정이지만 지역, 지구,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딱 네 군데에서는 하여야 한다. 그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세 군데 있었습니다. 연안 침수지역에 대한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결정 하여야 한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인구 증가율, 개발인 허가 건수가 20% 이상인 곳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주택법상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인정하면 투기 과열지구 해제하여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하여야 한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와 관련되어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는 것은 대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법의 공부방법은 항상 학습방법은 대상 보면 그 다음에 뭐다? 절차.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건설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등장하면 뭐가 나야 된다? 2.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을 구분하게 되면 과열 지역 나오면 뭐 나와야 된다? 숫자? 3이 나와야 된다. 나는 청인은 5대 1 초과라는 말과 청인은 국민대 규모라는 말 보게 되면 10대 1 초과라는 말 알고 있다? 청약 경쟁률 2개월 사이에 5대 1 초과거나 국민대 규모 이하의 경우는 10대 1 초과하는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 등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구분해 줄 게 있습니다. 여기 투기 과열 지구는 이 세 개 제도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것으로서 과거 주택법과 관련된 각종 규제는 국장만 지정권자였거든요. 가장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도의사도 욕심내어서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저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다음 선거 때 당선된다, 낙선한다. 낙선되기 때문에 그 이후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는 지도의사는 욕심을 내지 않고 국장만 지정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도의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 할 것? 협의할 것. 국장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자 한다면 지도의사의 의견 드려야 되는데 이 시도의사는 다른 제도와 달리 투기과열지구만큼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의견 청취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뭐 해줘야 된다? 회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시에 시도의사의 의견 청취를 하지만 회신이 있다 없다? 이때는 회신할 필요 없습니다. 회신은 언제만 나타난다?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시에만
회신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저 투기 괄주와 관련되어 지정 요건이 없어졌다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해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의사 시군구청장이 지정사유 없어졌다 인정하면 해제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이 있으면 며칠? 40일 이내 해제 여부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정사유가 없어진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 모두 공통된 사항이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예를 잠깐 기억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년마다 지정된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타당성이란 말 나오게 되면 5년마다이지만 그냥 타당성이란 말 빠진 재검토는 몇 년마다? 1년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재검토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과열 지구의 경우는 시도의사도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저 시도의사가 투기 과열지구를 잘못 지정하지 않았나 확인고자 1년마다 재검토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국장만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재검토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해 오시면서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 뒤돌아본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은 항상 최선의 선택이었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고 집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잘 살아오셨죠. 그래서 국장만 지정권자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자기가 지정했기 때문에 따로 재검토할 필요 없지만 독일과열지구의 경우는 시의사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재검토에 관한 제도를 따로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묶어놓습니다. 얘는 사용무사후 매도 청구인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나올 일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사용무사후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번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옳은 거 찾으라 해서 9번을 옳은 정답으로 했는데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그 요건으로 10, 11 둘을 다시 묶어놓습니다. 매도 청구하고자 한다면 소유권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 전체 면적의 100분의 5 미만, 5% 미만이어야 하고 매도 청구에 대한 의사표시는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몇 년? 2년 이내 송달되어야 한다. 이게 항상 시험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투기 방지와 관련되어 1.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 가로 해놓습니다. 한줄 밑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의사라는 건 눈에 익혀놓으시고 이 경우 투기 과열지구 지정은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필요 최소한 원칙이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추정했습니다.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하거나 구매대 규모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1 초과한 곳. 이게 청인은 5대1, 10대1 초과라는 말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2번. 반가를 1번 보게 되면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으로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직전 월부터 30% 이상 감소까지 가로를 놓습니다. 주택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하면 가격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간다고 좀 해주십시오. 다음 주부터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계획이 늘어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감소하게 됩니다. 분양 상한제 확대 시행하게 되면 분양 계획, 분양 공급 계획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개론 시간에 공부하셨던 수요 공급 복선이 있는데 이 공급 복선이 감소되게 되면 서울, 강남 아파트,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만든 아파트 가격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래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최근 3개월 사이에 강남 지역에 최근 5년짜리 아파트 거래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팔겠다는 사람 안 팔고 사겠다는 사람들은 많아지다 보니까 작년 요맘때 잠실 5단지 아파트 가격이 17억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한때 10억 찍었다가 17억 떨어졌는데 강남 그리고 대치동에 음마아파트 있거든요. 진짜 그쪽 갈 일도 없지만 바퀴벌레 진짜 많이 나오고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아파트 외벽에서 돌덩어리가 좀 떨어졌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거기 가면 맛있는 거는 김밥 그리고 떡집. 나중에 대치동 음마아파트 가시면 상가에 김밥집과 떡집이 있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그거 빼고는 갈 일이 없습니다. 그쪽은 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얘가 21억까지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런 정책이 눈에 보이면 그 결과를 예측해서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분양 계획이 감소했으면 30% 이상 감소했다면 가격 뻔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 관절로 치죠? 하얀다 할 수 있다. 제발 할 수 있다. 제발 우리가 하얀다는 거는 지정 사유가 없어졌을 때 지정권자는 해제하여야 한다. 그것 빼고는 지역주 구역 나오면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라는 거 꼭 한번 살펴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장이 투기 가지고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 미리 지도이사의 의견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금토 의견을 회신 타의하며 회신 동그라미. 여기 회신은 투기 과일주만 존재하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에는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3번 국장은 1년마다 두 주 밑에 투기 과일주고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5년마다가 아니라 이때는 몇 년마다? 1년마다. 그래서 우리 타당성 재검토란 말 보게 되면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 그냥 재검토로 하면 1년마다. 4번입니다. 국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할 수 있고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일지역 추천 없습니다. 지정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한다. 최소한 추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공법상 규준은 필요 최소한도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이 있는데 위축 지역은 규제 완화 대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란 말 없고 과열 지역만 최소한의 범위란 말을 사용한다는 점 살펴뒀습니다. 그리고 이 과열 지역과 관련되어 1.3배 초과란 말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과열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는 숫자 뭐 놔야 된다? 투기 과열지구와 과열지역은 3.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2. 그냥 외우는 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투기 과열지구는 뭐가 놔야 된다? 그래서 아까 직전과 비교해서 분양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곳 그 3을 토대해서 30%라는 말 기억해 주시고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시도 물가 상승률의 얼마? 1.3. 그래서 3 나오면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구 반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그때는 2. 뭔지 모르지만 20%란 말 나오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대상이다.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될 겁니다. 5번입니다.
우선 조정 대상자로 유지할 필요 없다 판단되는 경우 없다 추정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없다란 말 보게 되면 해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6번입니다. 조정 대상자로 지정된 지역의 시의사, 시군, 구청장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되어 유지할 필요 없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제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경우는 며칠? 40일 이내 해제 여부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이때는 30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40일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얘는 투기과열지구이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건 조정대상지역이건 공통된 해제 절차입니다. 해제 요청받게 되면 며칠? 40일 내 해제 여부 결정 통지해야 한다. 7번 전매 제한에 관한 사항 보십니다. 그 중에 1, 2 묶어놓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두 개 묶어놓습니다.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가로 해놓으시면 얘는 분양권이죠. 분양권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전매 제한 대상이 되게 됩니다. 반면 3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적용주택 동그라미. 주택의 입주자 선정된 지위 가로 해놓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주택과 분양권이 모두 전매 제한 대상인 반면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 아닙니다. 오직 뭐만? 분양권만. 그래서 만약 시험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주택을 매매할 수 없다. 이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는 분양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만 전매 제한 대상 삼는 것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 아니라는 것 꼭 한번 살펴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매번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거래할 수 없다. 이 말 나오면 틀리다. 그 개념은 꼭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은 주택의 입주자 선정된 날부터 입주자 선정된 날 가로 해놓습니다. 얘가 공급계약 체결한 날이거든요. 그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을 하고 그 기간 5년 초과 시에는 전매 제한 기간을 몇 년으로 한다? 5년.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의 원칙적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자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이고 예외 최대 전매 제한 기간은 몇 년이다? 5년. 그리고 9번입니다. 전매 제한에 관한 예외입니다. 사업체 동의 받은 경우 전매할 수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봐주실 것이 바로 3번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거나 이민 가는 것을 말합니다.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사업체 동의마다 전매할 수 있습니다. 1, 2 묶어놓습니다. 우선 2번입니다.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는 장소 관계없이 사업체 동의마다 전매할 수 있는데 상속 외 질병, 치료, 생업상의 사정, 취업, 결혼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소득권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때만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는 원인이 상속에 의한 이사라고 하면 사업체 동의마다 어디든지 전매할 수 있고 상속 외 사유로 이사하게 되면 수도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수도권 제외한 다른 광역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때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세종시에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분양받았다가 대전 광역시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때는 사업체 동의받아 주택공사 동의받아 전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세종시에서 서울로 이사 가는 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개념으로 각각 반응습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입주자 선정 시위 또는 주택 일부를 일부 동그라미 놓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전부 증여는 안 되고 오직 일부 증여만. 그래서 우리 세법 공부하시면서 10년간 자제분에게
세금 내지 않고 무상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다? 5천, 1000만 원인가요? 5천만 원 아닌가요? 배우자에게는 세금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잘 모른다 그런 거. 세법에 그런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들었던 것 같으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10년에 한 번씩 자제분에게 5,100만 원씩 증여하면 5,100만 원 증여하면 이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게 되거든요. 앞으로 나는 40년, 50년 더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섯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하고 돈이 넘쳐나면 배우자에게도 6억 100만 원씩 증여하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여 이야기 나오면 배우자 이야기 나오면 전부 증여이다, 일부 증여이다. 일부만, 그것만 다뤘습니다. 예, 리모델링 보십니다. 리모델링은 사용자부터 15년 경과된 공동택에 대해서는 30% 범위 내 증축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거전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얼마? 40%까지 증여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세대수 증가형과 수직 증축형으로 구분하는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기존 세대수의 얼마까지만? 15% 범위 내 세대수 늘릴 수 있습니다. 반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신축 당시의 구조도 동그라미 구조도 동그라미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4번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시 과밀 등을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여기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기본 계획 나오면 계획 기간은 항상 몇 년이다? 10년 단위입니다. 기본 계획의 계획 기간은 항상 10년입니다. 그리고 10년 단위의 중기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계획은 10년, 20년 단위로 수립하면 중장기 계획이라 하고 그런 계획은 항상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렇게 반웠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소유자 전원 동의받은 소유자 전원 가로에 놓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시군 구청장에 허가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반면 조합이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75% 동의받아야 되죠.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소유자 전원 동의. 그래서 만약 아파트가 300세대 아파트라고 하면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 허가받기 위해서는 소유자 몇 명의 동의 받아야 된다? 300세대면 300명. 그게 전원 동의가 되는 겁니다. 100세대면 100명 동의 받아야 되죠. 6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리모델링 대조합이 주택단 전체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얼마? 75% 이상의 동의와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얼마? 50%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합 설립할 때는 3분의 2 동별 과반 동의이지만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받기 위해서는 75% 동별 50%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8번 안전 진단입니다. 안전은 누가 한다? 시군구청장이 한다는 것 확인만 해 놓습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공동택 소유자는 리모델링에게 전유 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세대수 증가 수반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권리변동계획에 따른다. 권리변동계획 추정했습니다. 권리변동계획은 수직 증축형과 관계된 것입니까? 세대수 증가형과 관계된 것입니까? 세대수 증가형과 관계된 겁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의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허가하려는 경우 그리고 가로속에 50세대 이상 동의해놓습니다.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세대전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당 주택단지에 공급되는 전기, 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한지 파악할 목적으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리모델링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1번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12번입니다. 세대소유자 청구하는 리모델링 경우에 기존 주택의 권리 변동 등에 대한 권리 변동 계획 수립하여 권리 변동 계획 추천했습니다. 사업 계획 승인 행위 허가 하여야 한다. 그리고 13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후 수직 증축형 추천을 주시고 허가 후 가로를 놓습니다. 구조 안전성의 안전성 등에 대한 안전 진단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 진단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은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과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하고자 한다면 사용금사일 등으로부터 몇 년 지나야 된다? 15년 경과돼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통과한 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거 전용 면적을 30% 증축할 수 있고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40%까지 증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세분하게 되면 세대수 증가형과 수직 증축형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는 최대 층수가 몇 층이다? 3계층. 15층 이상의 경우에는 3계층을, 14층 이하의 경우는 2계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공택의 신축 당시에 뭐가 필요하다? 구조도. 그리고 수직 증축하고자 한다면 리모델링 허가 받은 이후 2차 안전진단 필요하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반면 세대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계된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게 세대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과밀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세대수의 몇 퍼센트까지만 세대를 늘릴 수 있다? 15%. 그리고 세대수 늘어나게 되면 대지 지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시켜주기 위한 권리변동계획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리모델링 허가하고 한다면 시군구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무엇과 관계된 제도이다? 세대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계된 것이고 이 세 가지는 무엇과 관계되었다? 수직 증축형과 관계된 사항이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이제 농지법 보십니다. 농지법 마음속에 번호가 정해져 있으시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게 15년 사이에 3번 빼고 5번이었거든요. 그러면 15년 사이에 3번은 5번이 안 났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올해 안 나올 수도 있죠. 올해 안 나올 수도 있죠. 아, 15년 중에 12번만 5번이었고 3번 아니었다고 하면 5번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기본을 하셔야 됩니다. 5번 찍긴 찍는데 모르면 5번 찍긴 찍는데 그래도 기본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무조건 안 하겠다. 그래서 농지에 관한 개념 잠깐 봐주시는데 1번 농지 우리 3, 4번 묶어놓습니다. 농지 개량시설 4번 농축산물 생산시설 그래서 개량시설이란 말과 생산시설이란 말을 보셨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봐야 됩니다.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더라 할지라도 농지 전용이란 말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농지 전용은 농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 외 목적을 사용하는 것을 농지 전용이라 표현합니다. 농지로 사용하면 그냥 농지 사용이고요. 농지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했다, 전환했다. 그게 전용이거든요. 농지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만약 계량시설이나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농지 전용이 아닙니다. 지금 계량시설이나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걔는 뭐다? 농지 자체입니다. 농 자체입니다. 그래서 얘는 농지 전용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농지를 농어민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농어민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전원생활하겠다고 농지 주택 만들게 되면 농지 전용입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생산 생산은 아니고 가공 유통시설 만들게 되면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이다. 그래서 농지 한가운데 도축장 만들거나 농지 한가운데 한우 거래 마트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건 농지 전용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농업 생산과 관련되어 바람이 심하게 불게 되면 농작물이 쓰러지고 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풍림을 만들게 되면 농지 한가운데 나무 심어서 방풍림 만들게 되면 얘는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야 아니다라고. 그래서 여기 계량시설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저수지 만들거나 관계 수리시설 만들게 된다면 그게 계량시설 설치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걔는 농지 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계량시설과 생산시설 이야기로 오면 얘는 농지 자체라는 것 이야기시고 이것에 엉뚱한 것을 사용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축산물 가공 유통시설 나오게 되면 얘는 농지 전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지 전용과 관련된 절차를 잠깐 이해해 주시는데 행정청이 농지를 국립대학 만드는데 사용하게 되면 농림부 장관과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 아닌 자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한다면 규모 큰 것인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되고 규모 작은 것인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농지 전용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신고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시, 군, 구청장. 농지 전용 허가와 관계된 관할 관청은 농림부 장관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원칙적으로 지도이사는 농지 전용과 관련된 관할 관청이 아닙니다. 여기 전용 허가와 전용 신고 차이는 우리 절대 농지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 수업 중에 했는데 그때마다 빼먹으셨죠. 잘하셨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대신 여기 농지와 관련되어서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농지 농업지역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란 한 판을 사시면 계란 담는 종이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계란이 있으면 이 계란에는 흰자와 노른자가 있지 않습니까? 노른자는 진흥구역이고 흰자는 보호구역이고 계란판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구입하게 되었을 때 제일 좋은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아닌 농지. 얘가 절대 농지면 얘는 상대 농지거든요. 절대 농지 아닌 것을 사는 게 나으시고 그리고 만약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사게 된다고 하면 진흥구역보다는 보호구역이
저런 거 잘 모릅니다. 그게 결론이죠, 사실은. 근데 나중에 아파트만 매매,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하게 된다면 이게 필요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행정청 아닌 자가 농업진흥지역을 공장이나 학교 만들기 위해 전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허가 받아야 되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농지 전용하는 때는 시군 구청장에 뭐하고 한다? 신고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농지 전용과 관련되어 그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외. 1번입니다. 지목의 전답 과속은 아닌 동을 해놓습니다.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 농지와 관련되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목이 전, 답, 과소원과 전답, 과소원 아닌 지목, 대, 잡종지가 있습니다. 만약 전답, 과소원인 경우에는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이건 3년 이상인 관계없이 다 농지입니다. 전답 과소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다 뭐다? 농지입니다. 그런데 전답 과소원 아닌 곳이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 아니고 경작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농지인데 우리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대지인데 불구하고 잡초가 무성히 자라는 곳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런 땅이라면 전답 과소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근데 내가 평상시에 서로 싸우던 싫어하던 사람이 그런 땅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 텃밭 가꾼답시고 배추를 3년 이상 재배하게 되면 경작하게 되면 그 땅은 뭐가 된다? 농지가 됩니다. 그러면 종전에 평당 토지의 가격이 1,000만 원이던 것이 3년 이상 농사 지어가지고 농지로 바뀌게 된다면 토지의 가격은 평당 1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고 가격이 100분의 1 떨어지면 나는 잠잘 때 편하게 주무시죠. 아, 기쁘지 않으십니까? 대신 내가 친한 분이 그 농사, 그 빈 땅을 텃밭이랍시고 열심히 갖고 있으시다고 하면 3년 미만만 경작하라고 이야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결론 내릴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전답 과소원 아닌 땅으로서 경작 기간이 몇 년? 3년 이상 농지이고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 아니다. 그걸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 게 지금 제외와 관련되어 전답 과소원 아닌 이 말 보게 되면 경작 기간이 몇 년? 3년 미만일 때 농지 아니다. 그걸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2번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 변경하지 않고 다년생 식물 경작지 이용되는 땅 형질 변경하지 않고 이 말 보게 되면 불법이죠. 불법으로 재배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가 아니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농지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봐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농업인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특히 우리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3번 보게 되면 대가축 소 말입니다. 두 마리. 중가축은 돼지 10마리거든요. 그 돼지 10마리가 소 말 두 마리와 가격 같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토끼가 소가축입니다. 100마리와 가, 금류, 닭이나 오리를 말합니다. 천, 닭, 오리. 가금은 닭, 오리. 그게 1,000마리 이상을 사육하게 되면 바로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벌통 10개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농업인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년 중에 120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자,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아기 돼지를 보기 위해서는 축산업에 종사한 기간이 3월, 3주, 3일 이래야만 아기 돼지를 볼 수 있죠. 3월이라고 하면 대충 90, 하루에서 90
2일 정도이고 3주면 21일이고 3일 더하면 116일, 5일. 돼지를 키우게 되면 새끼 돼지가 나온다더라고요. 그래서 116일이 깔끔해 보입니까? 120일이 깔끔해 보입니까? 120일. 그래서 축산에 종사한 기간이 120일 이상인 경우라면 그들도 농업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 농업 경영을 통한 농업 경영을 추천했습니다.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우리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농업 경영과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농업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게 되면 얘를 뭘 한다? 작용. 전문가에게 일 맡기게 된다면? 이 두 가지가 농업 경영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 경영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면 임대차 그리고 대리 경작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리 경작하게 되면 대리 경작자는 수확물의 10%를 대리 경작 대가로 농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만약 이 대리 경작을 통해 대가로 받은 수확물을 판매했을 때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이다 아니다. 이거는 지금 농업 경영을 통해서만 농업 경영을 통해서 생산한 농작물을 1년에 120만 원 팔게 되면 그때는 농업인이 되는데 이런 방법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을 통해 생산한 농작물을 연간 120만 원 팔았다라고 하면 걔는 농업인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농업 경영으로 인정되는 것은 작용하는 것과 무엇만? 위탁 경영. 이걸 통한 농작물의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이면 자재분을 서울대 보낼 수 있죠. 예. 그래서 내가 직접 작용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하면 저 위탁 경영 사유를 인식하셔가지고 그걸 맡기고 수확한 농산물을 연간 판매액 120만 원만 꾸준히 확보해 놓게 되면 특별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받는 것도 일반 공급으로 분양 받아야 되겠습니까? 특공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잘해야만 걔는 이야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공이 항상 특별 전형도 필요하고 특별 공급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위탁 경영과 관련되어서 내가 공직에 취임하게 되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 위탁 경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질병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위탁 경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것이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것이 2개월 이상 질병치료할 때 위탁 경영한다 못한다? 못한다. 농업 경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90일, 3개월은 뭔가 해야만 수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3개월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 중에 6개월 국외 여행하면 위탁 경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얘는. 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국외 여행 기간이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이면 위탁 경영할 수 있다. 대신 두 달 질병 치료하는 때는 위탁 경영한다 못한다. 이게 작년 29의 기준 문제인데 나는 저런 거 찾아본 적 없다. 제가 잘못했죠. 막 하라고 쪼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대신 여기 농업 경영과 관련돼서 꼭 기억하실 것은 작용, 위탁 경영만 농업 경영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임대차나 대리 경작 그리고 주말 체험 용농의 경우는 농업 경영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농지 소유 상한제는 우리 중개사법에서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농업인에는 적용되지 않고 도시인에게만 적용되게 됩니다. 도시인은 상속받더라도 만 제곱미터까지만 나는 농업인이다 도시인이다 도시인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얼마까지만 만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 대상이 되게 됩니다. 대신 농어촌 공사에 맡기게 된다고 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농지 소유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농지 취득하고자 한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야 되죠. 발급관청은 누구이다? 시구읍면장. 그래서 네 글자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며칠 만에 나온다? 4일. 예, 4일. 시구읍면장. 몇 명입니까? 4명이니까 4일. 그래서 우리 증명 발급받고자 한다고 하면 농지 소재지 방문하는데 하루 걸리고 그곳에서 경영계획서 작성하고자 한다면 하루 걸리겠죠. 그리고 발급받는데 며칠? 하루. 집에 올라가는데 며칠? 하루. 그래서 총 며칠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시구읍면장 4명이기 때문에 살도 괜찮으시고 가고 오는데 이틀, 경영에 작성하는데 하루, 증명 신청하는데 절차 하루, 그래서 4일 걸린다.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5번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지 않고 농지취득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가가 농지취득 하는 경우는 증명 필요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상속이란 말 보게 되면 포괄 승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명 필요 없다라는 것 정도. 그리고 11번과 12번 묶어놓습니다. 11번에 합병 줄만 쳐놓습니다. 합병도 포괄 승계에 해당된다는 것 하나 확인해 주시고 12번, 14번 동그래놓습니다. 공유농지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과 14번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 취득하는 경우는 본래 자기 땅을 다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 필요 없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농지처분명령, 농지처분명령 추천했습니다. 받은 후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자, 지정기간 줄쳐 놓습니다. 해당 농지 토지가격에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인이 농지를 상속받게 되면 원초로 상속면적은 얼마? 만. 초과하는 부분은? 농지 처분 대상이 되고 농지 처분 대상, 농지 처분 기간은 몇 년이다? 1년입니다. 1년 내에 농지 처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농지 처분 명령 대상이고 저 농지 처분 명령 대상인 때 지정 기간 안에 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몇 개월 안에 처분해야 된다? 6개월. 그래서 농지 처분 명령 받은 이후 지정 기간이라면 몇 개월이다? 6개월. 6개월 내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 처분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 이자 아닙니다. 농지법의 이행강제금은 숫자 2의 이행강제금이죠. 그래서 얼마? 토지가격에 20%. 농지법에서는 이행강제금입니다. 20%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농지처분명령 대상에 해당되게 되면 저 6개월 내 처분하기 곤란한 때 내 것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매수 청구하게 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기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법에서는 시가 감정평가액이 원칙이지만 농지법의 이때만큼은 뭐다? 공시지가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반응습니다. 아니요. 약간만 더 하시면 약간만 더 하시면 되는데 8번 대리경자 그냥 지나십니다. 대신 9번에 대리경자기간은 몇 년이다? 3년. 임대차 기간도 무조건 3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대리 경작자는 소확량의 100분의 10을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근데 세상에 지대료가 10%인 나라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지대가 10%인 때는 세종대왕 때 한 번과 그리고 교회 다니시면 항상 뭐 하는 게 있으십니까? 11조. 그것 빼고 유일하게 10%가 여기입니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28회 때 기출문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기 대리경작과 관련되어 수학료와 시험에 나오는 것은 항상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위촉되면 한 5년에 한 번씩 꼭 시험을 내십니다. 왜? 11조는 세상에 보기 힘든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서 시험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11번은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12번 바로 보십니다. 임호작이라는 말 보게 되면 임대차 기간을 8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는 3년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 주면 좀 없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임대차가 3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 임대차 하기 위해서는 질병치료기간 몇 개월 이상? 한 개월 이상. 국외 여행 3개월 이상 하는 때 임대차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인 질병치료기간이 6개월 1년인 때 임대차 기간을 6개월 한다? 가능합니다. 국외 여행을 6개월 할 때 아니 2년간 국외 여행할 때 2년간 국외 여행할 때 임대차 기간을 2년을 한다? 그게 틀립니다. 국외 여행하면 무조건 임대차 기간은 몇 년? 3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질병치료 또는 공직에 취임하거나 군대 가게 된다고 하면 그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만약 국외 여행을 2년간 하게 되었을 때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린 질문이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끝내시면 됩니다. 14번과 18번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우선 14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추천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다? 지도지사입니다. 농림부 장관이 아니라 지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특별시 동굴에 놓습니다. 특별시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광역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16번 농지전용하려는 자는 농림부 장관의 허가 받아야 되고 17번 농지 전용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 관할 관청은 농림부 장관이고 농지 전용 신고 관할 관청은 시군구청장인데 작년에 농지 전용 신고를 농림부 장관에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틀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용 신고는 시군구청장, 허가는 농림부 장관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18분만 보고 끝내시면 됩니다. 농지전용 허가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 명령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얘는 농지전용 허가 취소인데 특별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 받은 때는 농지전용 허가 취소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신 조치 명령에 위반했다. 이 말 보게 되면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항상 공부하신 것 중에 거짓 부정하는 말로 시작하게 되면 취소해야 한다. 이게 통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다고 하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거짓 부정한 법으로 농지 전용 허가 받았을 때 농지 전용 허가 취소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리고 조치 명령이 위반한 때만 취소하여야 한다. 개를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얘는 다 끝나신 겁니다.